이번 양진호 회장 사건처럼 직장에서 폭언, 폭행은 물론 따돌림까지 당하는 직장인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고 합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 법까지 필요한 우리 현실이 씁쓸하기도 합니다. 오늘의 포커스입니다. 가지고 그 살짝 가지고 네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조심해야 돼 이거.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가 이렇게 욕설을 퍼부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? 알았다고. 알았다. 지금 과장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? 어? 노력 제발이라고 노려. 아? 진짜? 이런 맞대응은 꿈만 꾸어 보는 게 현실. 술 한 잔에 스트레스를 잊는 게 직장인 일상인데요. 직장에서 최근 1년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은 열에 7. 하지만 이 중 대처하지 않았다는 게 60% 이상입니다. 개선되지도 않고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입니다. 실제로 문제를 삼았던 경우를 살펴볼까요? 올해는 김나영이고요. 김 씨의 딸은 사내 성추행을 문제 삼았다가 조직적 따돌림 끝에 목숨을 끊었습니다. 애를 왕따 시키면서 애를 이직을 만들었습니다. 이제 아빠할 건 다 했다. 이제 조금 쉴 거다.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본 최대 광고 회사에 입사한 24살 다카하시 마쓰리 씨는 과도한 근무에 압박까지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広告主様はじめ、ここでもって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。 이런 일이 이어지자 일본은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정해 해선 안 될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. ついつい パワーハラスメントと捉えられがちな言葉も出てしまっています。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을 최초로 만든 스웨덴. 직장에서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법에 명시한 프랑스 등 법을 만든 나라도 있습니다. 우리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을 내놓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지적하고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. 대책을 촉구했지만 법과 제도를 중립해야 할 것입니다. 법은 멀고 눈앞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게 현실. 많은 친구들이 동료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왜 가슴에 혼자 와 있는가 기구에다가 지금 당신은 그리고 옆자리 동료는 괜찮습니까?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.